안녕하세요. 김대형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형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 용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용어 중에 하나인 유리경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유리경쇠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제 영어로 따지면은 프리 라이트 체인을 우리가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유리라는 거는 어딘가 떨어져서 자꾸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경쇠할 때는 가벼울 경자를 쓰고요. 쇠라는 거는 이제 체인, 즉 어떤 사슬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유리경쇠라는 말을 쓰는 질환이 다발골수종에서 사용을 합니다. 혹시 이 용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유리경쇠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발골수종에서 몇번 설명을 드렸던 M단백이라는 것부터 우선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발골수종은 형질세포라는 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그런 병이죠. 이 형질세포의 원래 기능은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균이들과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런 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항체를 만드는데, 이런 다발골수종 세포가 형질 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이 정상적인 항체를 못 만들고 비정상적인, 실제로는 기능도 못 하면서 그 양만 굉장히 많은 항체를 만드는데, 이 항체를 우리가 M담백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는 쉽게 이제 불량담백 이런 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담백, 즉 M담백의 양을 재게 되면은 그 양을 재므로써 우리가 병이 얼마나 깊고 또 이런 병을 치료하면서 좋아지는지도 이 M담백의 양을 가지고 잴 수가 있는 거죠. 보통 M담백을 잴 때는 이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만드는 항체 전체의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전체 몸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이 단백질, 즉 M단백이 몇 그램이냐,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이 M단백이, 즉 항체의 구조를 보면은 보통 항체는 이렇게 Y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항체가 사실은 두 가지 구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조금 더 길이가 짧은 이 초록색 부분, 이것을 저희가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Y자 형태로 되어 있는 조금 더 무거운 부분,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체는 이렇게 경쇠와 중쇠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돼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앞에 있는 경쇠에 해당하는 가벼운 이 단백질이 떨어져 나와서 혈액 속에 흘러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흘러다닌다, 떨어져 나와서 분리돼서 따로 흘러다닌다 해서 유리 경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리 경쇠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무게만 따로 재는데요. 보통 중쇠에는 G 타입이 있고 A 타입이 있고 M 타입이 있고 드문 타입으로 D 타입이 있습니다. 경쇠는 그리스 문자 카파 그리고 그리스 문자 람다를 써서 카파와 람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파와 람다의 무게를 재므로써 또 이런 M담백에 해당하는 그러한 전체 무게도 중요하지만, 이 경쇠, 카파, 람다도 이제 그 무게를 재서 우리가 병을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병을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 하느냐? 경쇠 질환이라는 것을 이제 특수한 경우에 다발골수종의 하나의 일종인, 하나의 그 세부 유형인데요. 어떤 다발골수종은 이 전체의 이 M담백을 다 만들어내는 형질세포가 아니라 이 경쇠만 만드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쇠질환, 영어로는 라이트 체인 디지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라이트 체인 디지즈라는 것이, 만약에 이 질환 자체가 만약 경쇠 질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질환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경쇠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이
경세를 측정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발굴 수종이 완전 관해가 돼서 N단백이 거의 다안 나오는 상태까지 됐을 때는 그 이후에 아주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경세는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이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세를 단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용한 검사인데 현재로서의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이게 보험이 되지 않고 보험이 안 되면은 이 카파 람바를 따로따로 재는데 비용이 다 합쳐서 5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검사이죠. 하지만 앞으로 이 검사가 보험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더 질환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유리 경세라는 것은 이렇게 M단백에서 앞부분에 있는 가벼운 단백질, 카파, 람다를 의미를 하고 이 경세가 떨어져 나와서 혈액을 흘러다닐 때 이것을 유리 경세라고 하는데 이거의 양을 잰으로써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 경세 질환이라는 것에 대한 질환이 모니터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되고 다발굴 수종이 많이 좋아져서 N단백이 거의 0에 가까웠을 때도 이 경세만 따로 측정을 해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볼 수도 있고 현재로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지만 앞으로 보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